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은 렌즈의 색이 진한 선글라스는 가 없거나 낮다면 눈에 가장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빛 속에서 우리 눈은 과연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SM양과 상담사 김수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뜨거워진 햇빛 때문에 선크림을 신경 써서 바르시고 있진 않나요? 자외선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과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 질환이나 노화 등을 일으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눈에도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 등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햇빛이 강한 날엔 선글라스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요즘같이 더울 때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자외선을 피하기 위한 선글라스 고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보면 정말 많고 다양한 디자인의 선글라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착용하기보단 패션으로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 대부분의 분들은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글라스가 자외선을 잘 막아주지는 않다는 거 아시나요? 디자인이나 렌즈의 색만 보고 고르시는 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렌즈의 색이 진할수록 자외선이 잘 차단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답은 X입니다. 자외선 차단 코팅은 색과 무관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은 렌즈의 색이 진한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UV 차단 지수가 없거나 낮다면 눈에 가장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햇빛은 가시광선과 자외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색이 진한 선글라스를 착용했을 때 시야가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가시광선과 자외선 중 가시광선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은 시야가 어두워지면 동공을 확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자외선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반짝반짝 거울처럼 비치는 선글라스인데요. 이 모양의 선글라스는 디자인 때문에 패션으로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이런 여러 색으로 이루어진 미러렌즈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키나 보드 등을 탈 때 착용하는 고글처럼 눈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사되는 빛이 눈에 들어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브라운 계열 또는 노란 계열이 좋고 도심을 운전하거나 해변을 운전하실 때에는 피로를 감소시키는 녹색 계열이 좋습니다.